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승환의 원더풀 라이프. 언제 들어도 기분 좋은 소식이 되겠습니다. 삼성 생명. 맨이 그때 이제 밤 없어를 내가 안 하려고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뭐 어떤 그 선배 언니 하나가 그 밤 없어 나가서 막 그 손님들하고 앉아서 막 깔깔거리고 술 먹고 막 이러는데 꼭 술집 여자 같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다음에 어우 나는 악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아니 그 좌석에 안 내려가면 돼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 엄마 어머니를 입원시키고 나서 병원비가 말도 못하게 많이 나온 거 있죠.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냐면은 처음에는 입원을 시켜드렸는데 왜 글로 빠졌지 얘기가 아까까지는 맨을 잘 잡았었는데 그러니까 어머니 아프시고 병원비 많이 들고 하니까 이제 방업소까지 나가시고 방업소에서 노래하셨어요? 노래를 아주 짱짱한데 저기 영동 사거리 영동 호텔 거기도 갔어 자기야. 거기는 웬만한 사람 잘 안 간대. 무슨 노래 하셨어요 주로? 그러니까 브루스 뭐 신나는 곡 이렇게 섞어서 하라 그래서 댄서의 순정, 처녀의 사공, 또 네 가지인데 이제 일단 그거는 놔두고 그렇게 해서 너무 웃기는 게 주연 선배님도 거길 나오신다고 그러더라고. 이제 같은 시간에. 근데 잘렸대. 그래서 왜요? 근데 나는 또 하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그랬더니 너무 긴장되니까 약주를 잡수고 올라가셨는데 2절 연주가 시작됐는데도 아직 1절도 안 끝나고 그래가지고 내가 연극을 했던 게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은 아유 정말 아우 그 매니저 아주 그냥 바보 멍청이 같아 그냥 막 지금 옆에 있어도 막 쥐어맞고 싶어. 왜 무대 지금 커튼 잡고 이렇게 무대 나가려고 이렇게 서 있는 사람한테 이런다. 잘해야 돼요. 박자 딱딱 맞춰야 돼요. 그러면서 여기를 치면서 아니면 여기는 캐바레니까 막 엉겨 붙는데 발이 남녀가 박자 잘 맞춰 막 이거 쿡쿡 찔러가면서 그래서. 알았어, 그만 찔러. 막 이러고 막 더 떨리는 거야. 막 덜덜덜덜. 이게 커튼을 잡고서 덜덜덜 떨리는데 무대로 딱 올라갔는데 너무 말짱하게 딱 사라지는 거야. 울렁증이. 연극에서 무대 경험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연극을 너무 많이 해갖고 이게 이 인제 덕을 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그래가지고 막 이런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막 이러면서 했어 자기야 잘하셨어요. 심창이 같았어. 엄마 병원비 버느라고. 그러고 이제 형 하실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구나. 형 드라마. 그거 할 때 또 진한 에피소드가 있어 자기야. 매니저가 이제 그때가 어느 때냐면 어머니 병원에서 전화가 와서 막 달려가면은 또 괜찮으시다 그래서 또 오면은 또 전화 오면 그때는 집 전화 주로 이제 많이 해주니까 집에 와 있다고 이제 엔서링 머신도 하고 그럴 때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형이라는 드라마에 하필이면 그때 역할이 아주 코믹한 역할이었는데 그 둥둥부 그림이라고 옛날에 있었죠. 길거리에 동동구름. 이제 아저씨들이 퉁퉁 치면은 그걸 발라가지고 그 푼수대기 아줌마가 막 뾰루지가 막 난 얼굴이야. 그런 걸로 이제 출연해야 될 텐데 분장을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KBS에서 분장을 막 이렇게 빨간 점을 이렇게 시작하는데 누가 왔다 그러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매니저가 그때 휴대폰이 이렇게 목침만한 거야. 큰 거 이만한 거. 목침만한 걸 그걸 사달라고 또 지랄해갖고 사줬잖아.
폼. 어, 폼으로 여기다 탁 대고 탁 나 이제 들어가면 팍 하고 무슨 저기 그 보디가드 영화처럼 그랬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매니저가 목치매고 휴대폰을 들고 내 얼굴 보더니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분 가셨어? 그러니까 이래. 근데 분장은 해야 되고 이제 곧 좀 점심 먹고 분장 끝나고 쉬시거든요. 그래서 알았어. 그러니까 막 저 황운재 선생님이 막 내려오셨어. 그래가지고 어떡할래? 녹화 끝나고 갈래? 갔다 와서 녹화할래? 이런 거예요. 근데 그걸 갔다 와서 하면 내가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 어, 울고 막 이럴 텐데. 그래서 그냥 끝내고 갈게요. 그래서. 근데 그냥 이렇게 눈을 이렇게 감고 있는데 소리 없이 줄줄줄줄줄줄줄 흐느끼는 것도 아닌데 눈물이 줄줄줄 딱. 그러니까 이 분장 아저씨가 계속 이렇게 이렇게 닦아주고 하면서 분장을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아 말해서 눈을 이렇게 떴는데 내가 순간 확 웃었어. 뭐냐면 이 아저씨가 이러고 간다 분장을. 입이 너무 안 됐으니까. 지금도 생각나. 눈을 이렇게 돼갖고 입은 삐뚤어져갖고 이거 분장하는데 그 얼굴을 이렇게 눈 뜨면서 바로 코앞에서 보니까 너무 웃겨갖고 팍 웃던 생각도 나요. 30년 전 일인데 울다 웃다 정말. 그래가지고 녹화를 들어갔는데 어쩌면 나는 머릿속에 하얗다는 걸 그때 느꼈어. 내가 지금 여기 왜 와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대본을 보고 돌았으면은 하얘져. 그래갖고 황원재 선생님이 한 서른 번을 자 5분만 쉬었다 갑시다. 또 이따가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대본 하면은 이제 될 것 같아. 이랬으면은 그냥 하얘. 하얘면서 어머 가만 있어. 내가 여기 쇼핑하러 왔나? 왜 왔지? 그러니까 혼이 나갔나 봐. 보니까 막 카메라도 있고 뭐 촬영을 하려고 그러는 거구나 막 이런 경험도 했어요. 아우 진짜 그 어머님 임종 소식 듣고 그 참 일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네. 우리 배우들이 참 운명이죠. 맞아요. 그런 상황에도 방송 펑크낼 수 없다는 이유로 녹화를 하고 촬영을 했어야 됐으니까. 그 요즘 그 가끔 TV에 보면은 누님 또 그림 그리신 것들 그림 솜씨도 보통이 아니에요. 그림은 언제부터 그리셨어요? 그림은 말하자면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 집이 그 설렁탕집을 했었어요. 아 집에서? 그냥 이런저런 먹고 살만 했었나 봐. 해서 나는 이제 철없이 막 방학 때 되면 막 만화. 만화 막 예전에는 그 캔디 같은 그런 만화 같은 게 되게 많았었어요. 그렇죠. 예, 방학 때 되면은 만화 가게 아저씨보다 일찍 가. 일찍. 거기서 자나 봐. 그러면은 이제 아저씨 문 열어주세요. 그럼 그때는 이렇게 판자를 이렇게 하나씩 뚝 띄어서 이렇게 하고 여기 이제 출입구 문이 있잖아요. 그 열고서 왜 이렇게 일찍 왔냐. 근데 일찍도 아니야. 근데 그 아저씨가 이제 늦게 자는 건데. 그래가지고 재미난 걸 이렇게 골라서 이렇게 들고 와요. 집에서 엎드려갖고 막 엄마가 맛있는 거 주면 엎드려서 막 이렇게 만화 보는데 빠져 있었어요. 엄마가 맨날 하는 얘기가 책상에 앉아서 봐. 가슴 나빠진다. 이게 맨날 연불같이. 엎드려서? 여기다 벽에 하나 깔고 이렇게 다리 이렇게 쫄렁쫄렁 하면서. 그랬었는데 너무 그 만화가 이쁘니까 내 노트 이제 이 맨 뒷장이 흰 부분에다 막 그림을 그려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밸런스 감각이 좀 잡혔던 것 같아요. 만화 따라 그리기부터 시작하신 거네요. 예쁘게 그냥 그게 너무 이뻐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림을 진짜 유화로 그리기 시작한 거는 MBC 탤런트 되고 나서 무슨 배역도 그렇고 하루 종일 바쁜 것도 아니고 너무 이렇게 시간이 그냥 마구 흘러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또 이제 그 덕수궁 그쪽이 이제 경치도 좋고 그러니까 걸어서 덕수궁 구경을 이렇게 갔는데 어떤 그 화가 아저씨가 막 이렇게
캔버스에. 어, 어. 캔버스에다가 해서 막 팔레트를 막 어. 칠하고 쭉쭉 짜서 막 유화 액을 막 하는데 어? 저거 나도 해볼 만하네. 그냥 짜서 기름에다 비벼서 이렇게 붓으로 그리는 거네. 해가지고 그게 또 막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화랑에 들어가서 이제 물어봤더니 되게 비싸더라고. 어? 막 그냥 세트 뭐 이젤도 사야 되고 이젤도 있어야 되고 만만치 않은데 근데 막 사고 싶었어요. 사서 막 그리기 시작했는데 그 맨 처음에는 르누아르 뭐 마네 고네 뭐 이런 그림에서 이제 모사를 한 거죠. 어.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저기 어디야 예술의 전당에 그 내가 크림트를 구스타프 크림트를 좋아했거든요. 그림이 너무 판타스틱하고 좀 남달라요. 다른 사람 그림하고 그래서 거기 가서 진짜 그림을 보니까 너무 환상적인 거야. 막 잠자고 있던 감성을 폭폭 막 건드려지고 막 황홀한 감까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거기 책을 하나 사가지고 와가지고 다나의 그림 구스타프 그림 크림트의 제목이 다나에라는 게 있어요. 다나의 전설이 또 기가 막혀요. 아주 판타스틱한 그 전설인데 거기 다나이가 애를 낳은 게 있었는데 원 그림은 그냥 다나이 혼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이 가슴에다가 애기 그 아들 이렇게 얹혀가지고 모사를 해서 그림을 그렸어요. 아, 아들은 그러니까 누님이 그려놓으신 거네. 원작에는 없는 원작에는 거를. 없는데 모사는 모사는 모사더라도 요새는 뭐 오마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뭐 이렇게 와서 집에 와서 이렇게 보고 그런 게 이제 입소문이 나가지고 예술의 전당에서 전시하자고 그림을 그래서 예술의 전당에서요 막 이래가지고 몇 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기 전에 그 서울 오픈 아트 페어라고 우리나라 전체 화가들 그 전이 있어요. 아주 오픈한 거죠. 화가들한테 해가지고 약간 보태서 여의도 광장만큼 넓은데 저기 코엑스. 코엑스 무슨 예를 들어서 뭐 전시관 다 터가지고 크게 만들었어요. 크게 그냥 근데 거기 부스를 하나 딱 만들어줬어요. 우리 연예인들 부스. 거기에서 이제 전시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이 가격 얼마니까 20호 정도인데 600을 붙여놨어. 이걸 누가 내 그림을 600만 원에 사가요? 그때 당시도 한참 오래됐는데 그랬더니 어느 날 큐레이터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어떤 분이 제 그림을 그거 다나의 그림을 사겠다는 거야. 600만 원 주고. 근데 순간 이러더라고요. 거기 그림을 한 세 개 했는데 갑자기 아까워지는 거야. 내 그림이. 왜냐면 얼마나 정성을 들였느냐면요. 전시회 전날 점을 이렇게 세 개 찍어놓고 아우 저 점 하나가 커. 그래가지고 또 지워서 짝켜고 요 정도로 정성을 들였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피와 살로 그린 거야 완전히. 그래서 그 옆에 있는 그림은 어떠세요 혹시? 그러니까 그 그림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저걸 너무 피눈물 나게 그려가지고 팔라 그러니까 그거 생각을 못했는데 팔라 그러니까 너무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어떡하죠? 좀 이따 팔면 안 될까요? 막 이러면서 이제 사양을 했어요. 그 언젠가 TV에서 누님 집을 방문한 그 프로를 제가 언뜻 봤는데 거기 그 그림이 걸려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 파셨더라면은 못 볼 뻔했네. 그쵸. 누님 방에 걸려 있으니까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이 봤으니까 이제 팔아도 돼요. 이제 좀 더 올랐겠는데 그때 600이었으면 지금 이제 더 많이 올랐을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요즘도 가끔 그리세요? 근데 이것도 마치 괜찮은 남자 만나서 막 열애하듯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시기가 있는 그런 시기가 있고 막 어디서 그림 전시하는데 이게 너무 좋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꼭 한 점 내달라 그러면 그때 막 열이 붙어.
그래가지고 그리고 그렇죠. 전업 그다음, 작가는 아니시니까. 네, 그럼요. 아무래도. 제가 하는 얘기가 맨날 나는 뭐 전문 화가가 아니라서 그냥 취미로 그리는 거니까 안 그린다고. 시작합니다. 좋은 소식의 시작. 삼성생명. 2004년도에는 또 책을 쓰셨어요. 시고 떫은 더러운 사람 이야기인가? 날 쫓아다니던 남자가 화가였어요. 드디어 내가 이렇게 하늘에서 선물을 주셨구나. 그런데 선물이 아니야. 완전히 짐덩어리야. 그래서 더러운 사람 이야기가 됐구나. 이혼 이런 거 할 때 결혼을 하셨어요. 맞아요. 어느 날 편지가 오기 시작하는데 정말 거의 에브리데이 한 1년간 너무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편지를 어느 날 편지가 뚝 끊겼어. 막 이렇게 허전하더라고. 자기 장가 안 갔으면 그렇게 해봐요.